여기까지 왔는데 봄배추 맛을 안 볼 수는 없겠죠? 충곤증을 이기고 활력을 채워줄 봄철 영양밥상 대공개! 봄배추는 쌈이든지 밥이든지 국이든지 다 해먹으면 좋고 영양소가 파괴 안 되고 아무거나 해도 맛있고 좋아요. 봄배추가 영양분이 많아요. 첫 번째 봄철 영양밥상은 봄배추 쇠고기국인데요. 쇠고기를 볶다 물을 넣어 끓여주고 오늘의 주인공 봄배추를 듬뿍 넣어줍니다. 평소에 술 먹거나 국거리 저기 할 때 배추 봄에 많이 끓여 먹고 있어요. 술 많이 드세요? 좋아하는 편이죠. 마지막으로 갖은 양념을 넣고 푹 끓여주면 예산의 명물 봄배추 쇠고기국이 완성됩니다.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비주얼, 침샘을 자극하네요. 아까 가져온 배추뿌리도 손질하는데요. 아니, 대체 어디에 쓰시려는가?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먹는다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않고 밥에다가 해서 넣어서 많이 주로 먹는 편이죠. 손질한 배추뿌리를 채 썰어 쌀에 얹어만 주면 끝이라는데요. 맛있겠다. 영양 듬뿍 봄배추뿌리밥 완성! 잎부터 뿌리까지 정말 버릴 게 없네요. 배추로는 주로 김장하고 배추국을 끓이고 그렇게 얼조리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우리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배추찜을 할 겁니다. 이번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특별한 요리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. 다진 쇠고기에 갖은 양념을 넣어 섞고 배춧잎에 녹말을 앞뒤로 묻힌 후 양념한 쇠고기를 얇게 펴주는데요. 겹겹이 쌓아 찜통에 20분간 쪄주면 어른 아이 모두 좋아할 배추찜이 완성됩니다.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? 밥 먹고 합시다. 야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봄배추의 특별한 변신! 봄철 무기력증을 날려줄 봄철 영양밥상이 완성됐습니다. 얼마나 맛있게요?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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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이거는 진짜 먹으면 보약 따로 없어요. 보약도 필요 없지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 좋고 안전 무궁에 겁나 맛있어요. 많이 많이 드세요. 맛있어. 충곤증을 저 멀리 보내줄 봄철 영양밥상이었습니다.